여기에 20mm가 힘을 받아서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둘 사이에는 마찰이 작용하는데 정지마찰이 있을 운동마찰을 K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물체가 두 개 막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에 그 물체에 대한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만약에 물체가 붙어서 운동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지. 힘이 뭐에 힘이 작용했어? 아니, 괜찮아. 보자. 자, 얘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지했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이 나타나 UMWSMC라는 정지 마찰력이 나타나. 자, 그래서 얘를 움직여주지. 자, 그러면 아래 물체는 반작용으로 앞방향으로 UMC라는 힘을 받겠지.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게 가끔 나타나는 운동 방법을 지켜내 F-USMC라는 값이 MA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물체에 대해서 USMC라는 힘이 라지 MA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F라는 값은 얼마? 20m가 라지 MA가 될 거라서 A라고 하는 값이 얼마? M 플러스 라지 M 분의 F, 자, F라는 가속도를 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끄러지는 게 뭐냐니? 사실은 그럼 같은데 마찰력이 있는 여기서 마찰력이 나는 것이 USMC라는 게 마찰력이 근데 A로 달리고 있는데 안 움직인다 했으니까 어? A로 가속도가 A로 달리고 있는데 안 움직였다니까 마찰력이 MA야. 이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거 쓰는 게 맞아. 근데 MA,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A로 또 맞는 거 아니야? 여기 MA가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거를 쓰고 맞추는 게 아니라 학교 스네디오는 답이 네야. 아, 좀 틀려요. 아, 그리고 아마 문제 없을 것이야. 마찰력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MA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거 그렇잖아. 출제자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 정현이 말대로 이것도 맞아. MA가 마찰력 크기와 똑같지. 그래서 A가 그레이저다는 얘기하는 거 같아. 소문을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F에도 답이 될 수도 있어. 학교 스텝 의도는 이걸 계산하라면 이걸 써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데 움직이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당겨주더니 움직였대. 그때 각각의 가속도를 이야기하고 만일 움직인다. 미끄러진대. 보통은 지문이 미끄러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 미끄러진다면 얘는 그때부터 마찰력을 이걸 안에서 뭘 써야 돼? UKMG라는 운동마찰력을 써야 돼. 미끄러지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나타나는 힘이 F-UKMG라는 것이 MA가 될 거예요. 자, 이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원이 되겠는지. 자, 그 다음에 UKMG라는 것이 다시 MA가 될 거예요. 이해? 자, 대개 두 값들이 다 주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A1이라는 값은 뭐가 되지? M분의 F-UKMG 또는 M분의 F-UKG라는 값이 되고 A2라는 값은 UK 곱하기 M분의 small-mg라는 가속도를 갖게 될 겁니다. 이거는 대개 숫자로 주어지는 것들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자, 지난 시간에 반도체, 자,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자, N형 반도체까지 얘기해서 N형 반도체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형 반도체
원래는 14족 원수가 있었는데요. 14족 원수에 15족 원수를 집어넣으면 될 바입니다. 자, 15족 원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질소, 빈, 질소, 산소. 자, 이런 물질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빈, 질소, 안수원, 특히 빈, 질소를 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제 15족 원수가 가는 15족 원수에 해당하는 빈의 뭘 살펴볼까? 전자배치를 한번 보자. 자, 이유는 원자 번호가 15번이야. 그래서 1s2, 2s2, 2p6, 3s2, 3p 얼마가 되니? s3라는 값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14족 원소들이 대표적인 물질, 규소라는 물질들은 공유결합 4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인 또는 비소와 같은 물질들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5조 원소는 결합선이 몇 개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5개까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예.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전자기 5분의 전자 하나가 더 남게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전체 주변에 원자가 전자가 5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합에 참여한다고 남게 돼서 이 물질이 전기를 흥행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에너지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두 개는 누가 존재하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법칙 0,7이면서 자, 그때로 우리는 원자가 T라고 얘기. 옛날에는 원자가 전자 T라고 정확히 표현했는데요. 지금 대부분 원자가 T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리고 얘는 반도체다 보니까 E의 자, 얼마 정도가 되지? 0.3전자볼트 내서 0.5전자볼트에서 3전자볼트 정도의 사이 값들을 주고 갖게 되는데 이건 정해진 값은 아니야. 특성에서는 다르다 라고 하는 쪽에 뭘 갖게 돼? 전도피를 갖게 돼. 자, 이때 상온에서 일부 전자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주 작은 양의 뿔이 생기고 뿔이 아주 적은 양이 생기고 약간의 여분의 전자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즉 전도 전자들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자, 15족 원소를 도핑을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아래쪽에 중심값이 0.05전자볼트 정도 된다는데 이 체계판은 0.03 전자볼트에서 0.06전자볼트 정도의 값, 아주 작은 에너지, D 간격 에너지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에너지만큼의 차이를 갖는 곳에 자, 이쪽에 전자가 채워지는 자, 이런 상태를 갖게 돼요. 얘네들이 얘가 받는 에너지 중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준위를 전자를 넘겨주게 되지. 그래서 얘네들을 주계준위라고 해요. 이런 주계준위를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은 아주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겠지.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여분의 전자들 홀보다 원자까지 생긴 홀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도 전자들, 즉 자유 전자들을 갖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자, 그래서 주되게 전자를 운반하는 아이들을 살펴보자. 자, 주되게 전자를 운반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지? 자, 주요 전압 운반자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전압 마르게라는 표현을 썼어. 순수 한글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양이 한글을 바꿔서 마르게라는 표현을 썼지. 오히려 개념 헷갈리지. 운반자 엄청하잖아. 물리라는 말 자체도 우리말로 바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잘못된 거지.
실제 지금은 좀 완화됐는데 옛날에 한글화 작업이 엄청 심했었어요. 한글화 작업이 엄청 심해서 뭐라고 하는 말이 모르는 그런 한 우리 순수한 말을 갖다 붙여놨었어요. 예를 들어서 슬림임이다 그러면 딱 봐도 마찰력인 거 알겠지. 캥김임, 캥김임 아는 거 같니? 김인 오히려 용수철 김이라고 써 한자 없어. 캐김이 뭘까? 보자기지. 이게 장력이야 장. 장력이 미친 거야. 적외선이 뭔지 아니 우리 말로? 적외선. 빨간 비싸니까. 어, 보라색은 뭘까? 아, 잘해서? 너무 보라. 너무 보라? 비싸. 미친 거지? 어, 진짜 이거 뭐, 감도 못 잡는 사람들. 애돌이. 물량을. 이 책에, 어, 할리데이도 아직도 애돌이로 나와. 애돌이. 맴돌이 전혀. 아이씨. 또 맴돌이 있잖아. 우리말이잖아. 오늘도 애돌이가 뭘까 애돌이? 애돌이인가? 감나무지? 얘 해절이야 해절. 아, 파동이 광해물의 가장자리에서 떠나간다는 걸 갖고 애돌이라고 했는데 공연이 이런 말 써갖고 물리를 어렵게 만들어. 해절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애돌이 하면 뭔 소리야? 친놈들이지. 귀엽다고? 물리라는 말 자체도 지금 아직도 한글로 못 만든단 말이야. 순우만. 그러면 무슨 상관이야? 아, 이런 경우가 있어. 회전은 못해서, 회전은 못해서, 이렇게 표현이 있어. 우리 각위치라는 말이야. 각위치. 각별이. 각속도. 각가속도. 운동량. 힘은 뭐라고 써야 돼? 각힘이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얘만 토크해서 돌림힘이 되어버렸어. 문제 있지. 선생님, 친한 교수님이 계시대도 다 알겠는데 이분이 1990년대 중반에 이 한글화자고 국가위원장을 맡았고 국가원장 맡았는데 이분이 가서 주장을 한 거야. 어? 얘 왜 각힘, 얘만 왜 돌림이냐? 나머지 각자가 다 붙었으니까 얘도 각힘이라고 하자. 그러다가 다른 교수들한테 뺀지 말았어. 어, 돌림이 더 좋은데. 아니 그럼 얘들도 돌림이지. 돌림 변이, 돌림 속도. 다 이렇게 돌림으로 바꿔야지. 그랬더니 아니 걔들은 쓰던 거잖아요. 그럼 이 교수님은 열받아가고 각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토크라고. 이분이 만든 말이 지금도 인력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결마증이라는 게 있어. 결마증. 영어로 코히어런트. 이게 우리 순수한 말이 없었어. 일본 애들이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간섭성이라고 표현했거든. 근데 모든 파동은 간섭을 일으킬 수는 있어. 그래서 옳지 않다. 이거는 아주 간섭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파동의 모양이 결이 맞아야 된다고 결마증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분도 90년대 초창기에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어서 그 가간섭성이라는 말을 일본 애들이 많이 썼는데 그게 옳지 않다 라는 지적을 받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코히어런트라고 그냥 썼어. 그치? 우리말이 코히어런트였어. 근데 이거를 결마증이라고 말해서 현재는 교과서에도 결마증이라고 나오고 있지. 그럼 이분이 하나가 그냥 국가위원장 때려치기 이렇게 해라 그러고 안 하셨어.
국민이 한글 형태로 바꾼다고. 이것도 한글이잖아. 코힐런트도 한글이지. 어? 신경 쓰면 되는 걸 의미 전달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주요 전화 운반자는 보다 자유전자로 또는 전도전자라고 표현해줘. 자, 소수 전화 운반이라고. 자, 소수 전화 운반자는 보다 국가 전공 또는 양공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이 전공 양공이라는 건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용어에 없었어. 그때는 뭐였게? 그냥 홀이었어, 홀. 홀이라고 배웠는데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전공이라고 쓰더라고, 전공. 전공이라고 쓰더니 나중에 또 양공이라고 쓰고 있더라고. 홀이라는 말 어디에도 플러스 전달 가능한 의미는 없지. 근데 우리 플러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전자 하나 빠지면 플러스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얘를 양의 성질을 띠는 구멍 해갖고 양공이라고 그랬어. 어? 그것도 따져보니까 뭐니? 한자어네? 그치? 한자어네. 한글로 바꿔야지 그럼. 양구멍? 양구멍? 양이 또 한자어네? 어? 비양자를 써야 돼? 비구멍? 그거 빛이 나오는 거 맞잖아. 플러스라는 양의 의미가 원래 빛양자를 쓰고 있거든. 에휴, 하지만 나가야. 자, 이번에는 N형 반도체, 아, P형 반도체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 자, 이 P는 포지티브라는 말이에요. 포지티브라는 뜻에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뜻으로 나타내주는 I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자, P형 반도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지. 자, 먼저 불순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원래 14조 원소에다가 14조 원소에서 반도체 제조 쓰는 것은 규수와 정만일 밖에 없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얘네들에게 자, 이쪽 13조 원소인 물질들을 넣어주는데 자, 많이 사용하는 게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등이 있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얘네들을 불순물 제거로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지. 자, 그렇다면 이 13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보자. 자, 13조 원소가 되는 전자 배치 중에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가 보자. 자, 얘는 13번이 되겠지. 자, 그래서 13번이 돼서 얘는 어떻게? 1s2, 2s2, 2p, 6, 3s2, 3p, 1이라는 값을 갖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절이 채워진 s오비탈, 큐비탈상에 존재하는 이 아이들 원자가 전자가 되겠지. 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세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결합선이 몇 개밖에 없니? 세 개밖에 없어. 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비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금속 원소는 원래 결합선 같지 않지. 하지만 반도체 재료 속에서는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보자. Si. 자, 여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갔다라고. 자, 주변 녀석들과 자, 얘네들은 네 개의 결합선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지만 규소로부터는 전자를 공유받을 수 있지만 알루미늄은 그것마저도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빈자리가 생겨서 얘가 양공이 되는 거지. 얘가 양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들이 갖는 자, 에너지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가 맞는
원리라고 썼는데 그냥 에너지 B라고 그냥 쓸게. 자, 얘네들은 B. 아래쪽에는 원자가 C가 있어. 자, 그리고 위쪽에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전부 B가 있어. 아주 일부는, 일부는 전자가 전위를 해서 이쪽에 양공을 주고 아주 적은 양의 뭘 가질 수 있어? 전자들을 가질 수가 있어. 자유 전자를 가질 수 있어. 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13조 원소를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면 바로 위쪽에 또 다른 에너지 빈 자리를 갖게 돼. 여긴 전자가 없는 자리야. 바로 양공의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양공이 있으면서 이런 에너지 변화를 갖게 됐어. 자, 이 에너지 차이는 자, 아까하고 똑같이 0.003 전자볼트에서 0.06 전자볼트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냥 중심값이 0.05 전자볼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아주 작은 에너지 차를 갖는 빈 준위가 생긴 거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쪽에 결합되어 있던 상태의 전자들이 올라가게 돼. 올라가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자들이 이쪽에 존재하게 되지. 그럼 얘가 올라간 자리는 뭘로 남니? 빈 자리로 남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양공이 많은 자, 숫자만큼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주요 전하 운반자는 누구야? 자, 얘는 양공이 되고 있고 소수 전하 운반자. 전자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핑을 어떤 물질을 도핑해 주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개의 반도체를 붙여보기로 하자.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이다. 이 반도체 부분은 서수령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서수령으로 뭐뭐한테 설명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는 부분이야. 자, 핀저팝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핀저팝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기는 하이픈 그려놨는데 하이픈 없이 그냥 PN전파 다이오드 쓰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P-N이라고 썼는데 그냥 나중에 전문적인 책은 그냥 PN이라고 쓰는 책들 굉장히 많아. 하이픈 없이. 자, 얘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접합 다이오드는요, 한쪽 부분에는 P형 반도체가 있고 한쪽 부분에는 N형 반도체가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소자를 의미한대요. 자, P형 반도체는 뭘 갖고 있지? 양공을 갖고 있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를 갖고 있는 이러한 아이템. 그럼 P형 반도체 만들고 N형 반도체 만들어서 접착제를 붙여놓으면 되겠네? 그렇게 안 만들죠. 조금만 그렇게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 반도체 웨이퍼라고 부르는 반도체 기판이 있어. 기본 바탕이 있어. 베이스가 있어. 자, 이 아이는 보통 N형 반도체로 도핑을 해놓습니다. 미리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율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 같은 게 효율 좋은 게 NP, N형이 효율이 더 좋거든. 그래서 기본 바탕에 P형 반도체를 만들어, N형 반도체로 만들어놔요. 거기에다가 특정한 영역에다가 뭘 갖다 심어줍니까? P형 반도체를 도핑을 더해줘요.
그럼 정기적 특성이 P형과 물체의 특성을 띠게 돼. N형이 다 따져버린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에 선으로 두 개를 연결해 줘. 그럼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돼? 펜드 폭발의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요만큼만 딱 끊어내놨고 이거를 연결한 게 펜드 폭발의 역할이야. 이해해요? 안 그러면 뭐 위판, 아래판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 만들 때 이런 방식을 따가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소재를 보면요, 이 피엔저 폭발은요 색깔이 시꺼매. 갖고 와서 보여주면 좋은데 시꺼매 갖고 어떻게 생겼냐면 원통형으로 딱 정확히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정확히 원통형으로 생겼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쪽에 은색 선이 있어요. 얘는 다 다이오드예요. 아니면 요즘 조립하는 사람들이 좀 시크하게 뒷판에다가 써있어. 뭐라고? D라고 써있어. 뭐 D1, D2, D3, D4 해갖고 다이오드가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확인하게 해주게 되어있어. 그래서 D라고 많이 써있어. 그래서 요렇게 은색 선이 그려지는 이 시꺼먼 아이가 다이오드다. 그 다음에 또 다이오드 중에 실험용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너 다이오드라는 다이오드를 보면 진짜 이뻐요. 얘보다 훨씬 작은데 유리처럼 생겼어. 속 재질이, 겉재질이 유리야. 그리고 잘 보면 여기 빨간 아이가 있어. 그리고 양쪽으로 두 손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 얘는 제너 다이오드의 다이오드의 중간이에요. 오케이? 또 일부 다이오드는 열이 또 많이 나와. 열 방출이 심하게 일어나서 보통은 이 좀 이따 얘기해줄게. 열이 많이 나와갖고 방열판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난데요. 선이 두 개 있는데 여기 방열판을 달고 있어. 금속판. 반도체 소재에 달려있는 금속판은 다 방열판이야. 그 자리에서는 열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아예 방열판까지 달고 있는 이런 다이오드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오드들이 있다. 이 다이오드의 표시는 자, 기호는, 전기 기호는 다음과 같이 두고 있어요. 나중에 전기과 전자과 가면 아주 뒤지게 많이 볼 거야.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게 돼. 가장 흔한 소자 중에 하나예요. 저항? 저항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지. 황색인데, 황색인데 여기에 색깔이 있어. 네 개 색깔. 그리고 여기에 은색 또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까지 같이 있어. 이 색깔이 숫자를 의미해. 혹시 배워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자 키트 조립해 본 사람이 있니? 라디오 만들고 사람이 있니? 봤지? 저항인데 뭐 색깔이 있지? 흑깔도 오고 항목성 충자 회백해갖고 걔네들이 숫깔 0, 1, 2, 3, 4, 5, 6, 7, 8, 9까지 표시돼 있어. 그래서 색깔을 보면은 이 저항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대박이지. 첫 번째 세 개 자리는 요 숫자 두 자리까지 정확값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하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있고 자 그다음에 그 금색이나 또는 은색은 얘 신뢰도야. 오차 오차가 5%인지 10%인지 나타내는 그 신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자 아무튼 다이오드 굉장히 자주 볼 텐데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기호예요. 그냥 막 그린 게 아니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기호. 삼각형 화살표 모양으로 되는 건 P형 반도체고요. 짝대기로 표시된 녀석은 N형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방향이 있다라는 사실, 화살표 방향이야.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PN 접합 반응에서의 자 나타나는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두 개를 접합시켜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것도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P형이 있고 이쪽에 N형이 있어.
자, 여기 경계가 있거든.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지? 양궁들이 존재해. 이쪽에는 누가 존재하니? 전자들이 존재하게 돼.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전자의 양이 많지. 그럼 얘들이 P형 반도체를 침투해서 양궁들과 결합을 하게 돼.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케이? 확산된 결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생기지? 이 중간 영역은 전기적 특성이 모두 다 결합돼서 없어져 버려. 이해? 이렇게 전기적 특성이 없어지는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 전하들이 결핍됐다. 결핍층 또는 공핍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어. 확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자들이 퍼져나가는 이런 일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다면 처음에는 전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 소재에는 전류흐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얘는 구조체처럼 전화를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또 전이장벽이라는 말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고, P형 소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지? P형 아이들은? P형 소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얘는 알루미늄에다가 뭐가 있는 거지? 양궁이 하나 있는 거지? 맞아? 알루미늄에 양궁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 바탕은 뭐가 돼? 플러스 바탕들이 있다라고 해야 돼. 그런데 전자가 채워집니다. 전자가 채워지면 알루미늄에 마이너스 전하 꼴을 띄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전하를 띄게 되니? 마이너스 전하들을 띄게 돼. 오케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돼. 자, 반면에 N형 반도체들은, 자, 원래 분바탕이 뭐야? 마이너스들이란 말이야. 전자들이 있다고. 근데 주계준이를 통해서 주계준을 통해서 전자를 잃어버리지. 전자를 잃어버리면 거기 들어간 물질들,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갔다라고 할까? 인이 들어가 버리면 인이 플러스 이온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에 무슨 전자를 띠게 돼? 플러스 전자를 띠게 돼.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이들은 전자들이 오는 걸 막아주고, 이쪽에는 플러스는 전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전이 장벽이라고 불러주게 돼. 전화의 이동이 없게 해준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런, 자, 전이 장벽이라는 걸 형성시켜줬다라고 합니다. 잠깐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P형 반도체의 막대와 N형 반도체의 막대를 접합했다고 가정하면, 사실 접합하지 않습니다. 각 반도체 내부에 있는 주요 전화 나르기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양궁과 자유전자의 확산. N형 반도체에는 양궁이 많고 P형 반도체는 양궁이 많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결합돼버리면 자, 양궁과 자유전자의 상대적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양궁과 자유전자가 접합면을 넘어 서로 확산되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서로 확산되어진다. 자, 이때 자, 전이 장벽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공핍증. 서로 확산된 일부 자유전자가 양궁이 접합면 근처에서 재결합하게 되면서 소멸하게 되면 접합면 근처에서는 전하 나르기, 전하 운반자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영역을 결핍층 또는 공핍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전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야. 전이장벽. 공핍층에는 전하를 띠는 고정된 불순물 이온만 남게 되며, 자, 접합면 근처에서 각각의 전하를 띤 영역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전하에 전기장이 형성되죠. 에너지 준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전위 장벽이라고 한다. 전위 장벽에 의해서 양궁과 자유전자는 더 이상 확산을 멈추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회로의 특성에 대해서, 이 저, 자, 반도체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반, 다이오드 회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정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류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이냐면 교류 전류를 누구로 변화시키느니 직류 전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류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간에 따라 자꾸 변하는 전류를 의미해줘.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가 다 교류 전류야. 자, 얘네들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 전압이 계속해서 변화되거든. 그럼 회로의 안정성이 있을까 없을까? 회로의 안정성이 없어. 그래서 대략적인 전기기구로 움직이는 데는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백열전구를 킨다던가 전열기를 킨다던가 또는 전동기를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뭘 쓸 때 있지? 뭐 전동기 얘기는 했지. 뭐 이런 데 대략적인 고전적인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데는 교류가 상관이 없어. 하지만 반도체 소자 등이 들어간 정밀한 회로에 교류가 들어가면 얘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 뭘로 바꿔줘야 돼? 직류로 바꿔줘야 돼. 교류가 유리한 점은 딱 이런 점이에. 전압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 오케이? 거의 이게 유일한 장점인 것 같아요. 따라서 전압을 변화시켜서 전력 수송을 해주게 되면 손실 전력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거든. 그 손실 전력을 감소시킨다는 면에서 교류가 유리하고 다른 부분은 다 불리하다라고 보면 돼. 혹시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싸움 얘기 아세요? 에디슨 전기 회사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전력회사인데 미국의 전력회사인데 내가 이름을 까먹었다. 그 두 회사가 경쟁을 했었어. 미국의 전기 사업권을 놓고. 근데 그 이전에 이 테슬라는 에디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진짜 괴짜 발명가들이야. 에디슨도 성격이 엄청나게 괴폭한 발명가라고 하지. 테슬라는 더하대. 테슬라는 자기가 굶어 뒤질지언정 아니면 아니야. 그리고 이 테슬라가 교류를 연구해서 교류를 공급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에디슨은 직류 신봉자야. 직류가 좋아.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다가 테슬라가 에이 들어 안 해 하고 경쟁회사로 옮겨버려요. 경쟁회사로 옮겨버려서 거기 회사에서 그 회사가 미국 전역에 전기 공급권을 따내게 돼. 그게 바로 교류였어요. 에디슨 이거를 씻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하죠. 대표적인 게 교류를 이용해서 전기 의자를 만듭니다. 지금도 주마다 몇몇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전기 의자가 에디슨의 발명품이야. 그리고 교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하지. 결국에 전기의자의 발명가로 끝나지. 몇 년 전에 이거 상당히 문제됐었는데 어떤 사람을 전기의자에 앉혀놓고서는 지졌는데 안 죽은 거야. 지독한 화상만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줬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 갔다가 났는데 더 많은 전압을 걸어줬나봐. 그 시신이 탔대요. 그래서 그 전기의자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뉴스거리로 나올 정도. 그 사람 두 번 죽은 거야. 한 번 죽어갖고 안 죽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걔가 천선하겠지? 그래갖고 살려놨어. 뭐라고? 아직도 정기졌어요? 약물, 전기의자, 교수형 세 가지 방식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거 있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수형, 중국은 교수형과 총살을 겸하고 있지. 가장 고통, 덜 고통스러운 게 총알 맞고 죽는 거예요. 벌칙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한 번 아프고 끝이래. 아! 하고 벌써 죽은 거야. 근데 교수형도 문제가 좀 있어. 몇몇 교수형 집행 사례 보면은 산 사람들이 있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줄을, 밧줄에다 줄을 여기에다 걸어놓고요. 밑에 발판을 빼는 거야. 발판 빼면은 매달려갖고 죽는데 산 사람이 있더라. 살아갖고 풀어줘갖고 다시 올려갖고 또 떨어뜨려. 그런 경우 있고, 미국에는 또 이걸 악용한 또 범죄자가 하나 있었어. 미국의 사용수인데 얘가 그 주에서 잡힌 주에서 재판받은 주에서는 교수형인데, 그래갖고 감방에 들어갔고 열심히 먹은 거야. 엄청나게. 그래갖고 대웅이보다 더 찐 거야. 백몇십 킬로를 많이 먹었대. 백킬로 아직 안 먹었지. 백몇십 킬로를 맞는 거야. 그래놓고 그분이 걔네 주지사한테 편지를 쓴 거야. 내가 이래갖고 지금 살이 쪄갖고 교수형 당하면 목이 떨어져 뜯겨나갈지도 모른다. 그럼 이 목이 뜯겨져 나간 내 모습을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니? 제발 나에게 다이어트할 시간을 다오. 그래갖고 오, 허락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얘는 계속 먹는 거지.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지. 영원히 살려고 깜빵해서. 그런 애들도 있대.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20년 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범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강력범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인권이 없어도 죽인 놈의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교과 진료를 바꿔주는 이런 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정적인 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방향 바이오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방향 바이러스가 아니고 바이어스야. 역방향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런 일이 있겠네요. 자, 여기 피엔저석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이쪽에는 P형 반도체가 있고 이쪽에 N형 반도체가 있었다라고. 자, 여기에 전압 전지를 이런 전지를 연결하는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이쪽에 홀이 있었죠. 이쪽에 자유전자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까? 이쪽에 전하들이, 마이너스 전하들이, 전자들이 공급되어질 텐데 홀과 결합을 해버리면서 이쪽 방향을 침투하면서 홀과 결합을 해버리듯 이쪽에 전자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쪽으로 이동해버리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뭘 많이 갖게 됩니까? 공핍층을 많이 갖게 돼요. 이렇게 이쪽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전자를 얻은 상태로 존재하는 두꺼운 공핍층을 갖게 돼서 이 경우에는 공핍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전이장벽은 더 높아지는 거야.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전하를 흐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얘를 에너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가 P형 반도체인데 원래는 P형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에너지 기본 준위가 어때야 돼? 같았지, 그치? 같았어요. 같았는데 P형 반도체는 누구를 주게 되니? 주계 준위를 가져 밖에 준위를 갖게 돼?
뭘 갖게 되지? 박해 주민을 갖겠지? 맞아요? 박해 주민을 갖겠지? 매년 반도체는 뭘 갖게 돼? 주계 주민을 갖겠지? 잠깐만 이 그림 그리면 안 되겠다. 박해 주민 주계 주민 그냥 이렇게 자 P형 반도체 적용은 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주민과 에너지 주민과 이쪽으로 상승된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P형 반도체 쪽은 자 박해 주민 여기 주계 주민이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쪽 전도계에 대한 주민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래 기본 위치에 대해서 P형 반도체는 박해 주민이가 있고 N형 반도체는 없으니까 이 상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뭘 갖게 돼? 여분의 전자들을 갖게 돼. 이쪽에는 양공들을 갖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기본적인 모습이야. 기본적인 모습인데 자 만약에 역방향 이게 보통의 경우야. 자 보통의 경우고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역방향 바이어스 걸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 자 P의 접합 부분에서 P형 반도체의 주니가 더 높아지고 N형 반도체의 주니는 더 낮아지게. 자 그리고 P형 반도체 주자 사진적으로 보여주자. 자 그리고 N형 반도체의 주니 자 N형 반도체의 주니 전체적으로 높아진 형태고 P형 반도체 전체적으로 낮아진 이런 형태가 되고. 자 이때 전자들이 있고 여기 양궁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이쪽에 플러스 자 마이너스 전이 마이너스 전지를 자 급을 연결했고 플러스 급을 연결하게 되면 자 얘네들 전파 부분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해야지 이 내부에서 전기 소통이 일어나는데 전자가 하는 에너지 주기가 양궁이 가는 에너지 주기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전자 확산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 전격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전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흐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순방향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방향 바이러스가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요. 자 이쪽에 피해 접합사 이렇게 90도를 보면 자 이런 일이 있게 되지. 자 순방향 바이러스를 가지고 P형 N형에다가 플러스는 포지티브에 마이너스는 네거티브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얘네들은 양궁이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양궁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오케이? 또는 전자를 계속으로 통과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쪽에 전자들이 또 있어. 마이너스에서는 전자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공급해주고 얘들이 전자 전이하면서 이쪽 중간에 결합 자 결합되는 곳에서 얇은 공기층을 갖게 돼서 결합되는 형태를 갖게 돼. 결합되고 남은 전자들이 계속해서 침투해서 플러스급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공기층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게 돼요. 그럼 전자급도 낮아지겠지. 그래서 전하 이동이 순조롭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에너지 그림을 그려보면 에너지 띠 그림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접합면에 대해서 P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얘네들은 에너지 중위가 P형이 낮아져요. 낮아지고 N형은 높아져요. 그리고 전도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따라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결합해질 수가 있었고, 양분과 결합하면서 전자가 전이될 수가 있지. 이 과정에서 에너지 찰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되는데,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거의 다 열 에너지로 방출되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와서 아까 방열판을 한 녀석도 있다라고 했지. 또는 얘를 빛의 형태로 전환해서 방출해줄 수 있어. 에너지 차이가 크면 빛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 빛 형태로 나오는 것을 이용하게 바로 뭐야? 다이내믹 다이오드에서 LED라고 얘기해.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다이오드가 빛의 방출을 이용한 얘가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플러스 극에는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서는 N형 반도체를 흐르게 한다.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어요. 얘를 회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전압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 쪽에 P형 반도체, 마이너스 쪽에 N형 반도체가 있어.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하거든. 이런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해.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온보칩을 따르는 듯하다가 특정 전압 이상이 흘러가 버리면 얘가 급격히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온보칩을 따르지 않는 저항이에요. 자, 한편 역방향 바이어스가 됐어요. 자, 역방향 바이어스는 이렇게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가, P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가, N형 반도체 쪽은 플러스가 연결된 경우가 돼요. 그럼 이론적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되지. 근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른대요.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소수 전화 운반자들 때문에 그래. 오케이? 소수 전화 운반자라고요? 역방향 바이어스만 살펴보면 되겠다. 여기에 일부 뭐가 있어? 일부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아주 적은 수의 전자. 얘는 일부 양공들이 있어. 전자 에너지 주기가 높네? 그래서 얘는 전이할 수가 있는 거지. 전이할 수 있어서 아주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전류를 무설전류라고 그것도 역전위에서 어떤 특정한 전위가 이루어지면 전류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네.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 다이오드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접합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 접합 파괴가 일어나서 더 이상 다이오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하면 버려야 돼. 그래서 항상 다이오드의 역전압이 얼마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 그 이상 떨어지면 파괴된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전압을 떨어지면 파괴가 돼버리니까 실험을 할 때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 전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이오드 중류를 선택해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방향, 순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여기까지 한번 책으로 정리해보고 정류회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류회로. P-N접합 다이오드에 전압을 불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것을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자, 순방향 바이오스 PN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조류가 잘 흐르게 하는 자 이러한 경우가 된다. P형 반도체 쪽엔 반드시 플러스 N형 반도체 쪽은 마이너스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자, 역방향 바이어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해진 외부 전압이 역방향 바이어스다. 자, P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 N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류가 원칙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정량으로 된 것은 소수 전압 운반자들 때문이다. 라고 보면 돼. 바이어스 옆에 보자. 자, 바이어스라는 말의 정의. 신호 전압이나 전류의 일정한 진유 또는 교류를 가하여 두는 것으로 정해진 전압을 뜻할 때도 있고 반도체 소자의 접합 부단의 전압을 뜻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에 걸어주는 전압이 P형 반도체의 N형 반도체를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했을 때를 순방향이라고 하고 반대 연결하면 역방향이라고 해서 전압을 걸어주는 방향으로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바이어스라고 한다. 자,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 외부 전압에 의한 전기장과 공핍층이 전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어버리므로 전위장벽이 작아지고 공핍층이 얇아진다. 작아진 전위장벽으로 인해서 자율전자와 양공의 확산이 크게 증가한다. 확산된 자율전자와 양공이 접합면 근처에서 새로 서로 재결합하여 소멸해버린다. 그리고 전원에 의해서 P형 반도체 쪽에서 자유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빠져나가며 양공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또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자 N형 반도체 쪽으로 자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므로 다이오드에는 계속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역방향 바이어스. 외부 전압에 의한 전기장과 공핍층이 전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어버리고 전위장벽이 커지고 공핍층이 두꺼워진다.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율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접합면 부분의 전위장벽이 더 커지게 된다. 다이오드 내부에서 양공과 자율전자가 계속 생성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가한 전압과 내부 전압이 균형을 이룰 때 자율전자와 양공이 멈추게 된다. 따라서 다이오드의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되는데 소수 전압 운반자들이 또 있다는 얘기지.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와 전압의 특성. 자, 아래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로 순방향 바이어스가 0.6에서 1.6V 이상일 때 전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전압은 전위 장벽에 따라 다른데 규소 접합에서는 0.7 전자볼트, 점화용 접합에서는 0.3, 전자볼트가 0.7V, 점화용 접합에서는 0.3V 정도로 반도체 레이저에 사용하는 비소와 갈륨 아르세나이드라고 하는데 이 결합에서는 1.6V 정도이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면 조금씩 누설 전류가 흐르고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역방향으로 급격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이것을 접합 파괴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다이오드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누설 전류라는 것.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 전위 장벽이 커져도 소수의 전압 운반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류가 거의 영향을 이런 전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해주겠지. 자, 따라서 다이오드의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도 아주 적은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된다. 표의 정의. 역방향 바이어스. 대부분의 전압 운반자가 접합면을 통과할 수가 없고, 자, 얘네들은 소수 전압 운반자들만 다니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아주 적으냐 흐르게 된다. 자, 그 값이 20마이크로암페어 정도니까 상당히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아마 대학교 전기전자과 가면 실험을 하실 거야. 이 실험 직접 150로스프라는 걸 이용해서 실험을 하시면 진짜 이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어. 이 그래프를 내가 데이터 값을 갖고 찾아서 그려 넣을 수가 있어. 자, 순방향 바이어스. 대부분의 전화 운반자가 접합면을 가로질러 이동을 하게 된다. 이때 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보니까 전원의 전원 기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전원 기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 장치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야. 그래서 이 모양으로 된 거 컴퓨터 노트북 충전기 보면 끄트머리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되게. 그치? 노트북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부분에 반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노트북이 아직 없구나 말이야. 조만간에 사겠지? 노트북 너무 좋은 거 사지 마. 삼성 거, LG 거 되게 비싸지. 같은 사양에 대해서 되게 비싼데 꼬대는 났는데 노트북 한 3년이면 하나씩 바꿔야 돼. 주로 대학 갈 때쯤 되면 또 바꿔야 되거든.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하지 마. 좋은 거 많잖아. 학교에서 주신다. 걔네 준대? 네. 250기가짜리? 250만 원짜리. 왜 줘? 대형 따로? 대형 안 나서 대형을 좀 너네만 주잖아. 직원이 많아서 세대는 똑같아. 네, 인천만 세대 차이죠. 그냥 준다는 거 차이야? 빌려주고 그냥 준다는 거 아주 니네는 빌려주고 걔네 준대? 그게 인천과 진산의 차이인 거야? 잘못 받은 적이 없어. 잘못 받은 학교? 졸업했어. 아니 근데 진산 선물 있으면 다 가져. 진짜 준대? 그냥 불투할 걸. 빌려주는 나왔네. 졸업할 때 반납 안 하면 되지. 왜? 졸업할 때 반납 안 하면 되잖아. 선배들은 다 샀는데. 교육 예산이 어떻게 남지 그게? 아, 여천에 과중학교가 없어졌구나. 과중중학교가 없어지면서 너네한테 그 혜택이 좀 오나보다. 그거 모아가 학교나 새로 지어 중학교 없어졌어. 몰라. 니네 혜택 가진 적 없었잖아. 너네 학교 10기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0기 때 인천대학교가 국립화되면서 송도 신도시 쪽 캠퍼스 주캠퍼스 다 옮겨버렸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너네 학교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시장했던 놈이 엄청나게 돈을 헤쳐먹으면서 교육 예산이 갑자기 확 부족해진 거야. 진산도 원래는 학교 이름이 진산과학부 아니지. 걔네 원래 가칭 미추홀과학부였어. 진짜요? 저 병방 쪽에다가 교육 부지까지 학교 부지까지 다 매입해놓은 상태였다고. 근데 갑자기 돈을 헤쳐먹으면서 교육 예산이 확 줄어갖고 부족해지면서 걔네 학교는 그냥 진산고등학교를 그냥 쓰기를 해갖고 진산고등학교 진산과학부 되고 너네 학교는 계속 영종대 남아있고 너네 학교 건물이 전국 과학부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일 거야. 공부한 건물 전국에 어떤 학교를 봐도 빨간 벽돌로 지어놓은 학교 없어. 대단한 학교. 그리고 아이비 과학부잖아. 담쟁이 공간 앞에서 담쟁이 덕을 잘하고 있어. 아이비 과학부야. 자, 너네 이런 적 있지? 연락시대 옛날에 10기 때 얘기야. 학교 얼마나 부실한 건가 봐봐. 연합시대 애들이 그러는 거 겨울철에 와서 선생님 저희 학교는 연합시 되게 시원해요. 겨울에 왜 난방 안 해줘? 아, 난방해도 시원해요. 왜? 바깥 공기가 그냥 들어오대. 어떻게 바깥 공기 들어와? 창문 누가 열어놓냐? 아, 그게 아니고요. 벽에 손이 들어갈 만큼 틈이 생겼대. 찬바람이 슉슉 들어오고. 근데 학교에서는 자기들도 차를 싶고 싶은데 막 공수문 선생님 기나와가지고 스트를 못 짓는 거 지는 게 뭐가 검사받으면 기나와가 항상 피해를 줍니다. 무너져갖고 사람이 그냥 죽어봐야지 않은 거야? 지금 다른 학교는 리모델링 새로 다 하던가 그 벽돌로 진 게 한 10년 전, 7-8년 전에 전국에 두 개 학교 있었어. 충남과학부하고 인천과학부.
근데 충남 가서는 지금 건물 신축했어. 새 건물 소배였는데 너네 학교는 와, 공간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닌가? 멋있어. 다 끝났으려고. 100년을 그냥 벽돌 건물로 100년을?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그냥 전통을 밀고 가자 해가지고. 빨간 복들이 무슨 전통이야? 그냥 아예. 그래서 무너져서 몇 명 죽으면 어떡할래. 실험기구 몇 개 팔아야 돼. 그 통풍. 그 안 쓰는 거. 풍덩. 그 풍덩도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데. 자. 아무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는 하나 있는데 그 과학전시관이 필요가 없잖아. 학생과학전시관. 주말마다 쓰는데 그 애들 오는 사람도 별로 없다며. 근데 건물이 그렇게 까번쩍하잖아. 전체 건물 감당까지 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야. 오, 천체 투영실 얼마나 좋냐? 지구학 선생님 땡져봤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체 건물을 기숙사까지 다 큰 건물 안에서 할 수 있게 가봐야 되겠지. 학교 걸어 들어와야 될 거고 학교 앞까지 차 못 들어가게 하지. 맨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게 하지. 다 들어와? 저희 들어왔어요. 위에까지. 위에서 돌려서 내려와야 되잖아. 해준 축하락 해준단 말이지. 옛날 선배들은 밑에서 내려가 걸어 올라가. 와, 왜 그러는 거지? 엄마 차를 못 갖고 못 갖고 간다고. 근데 뭐 다 갖고 와서 밑에서 내려주는 거 아닌데. 요즘 거기까지 가는 거야. 식당 앞에서 내가 걸어 들어가겠네. 아이고. 자, 그러면 종류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정육회복을 살펴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육회복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로 구분해봅시다. 반파정류라는 게 있어요. 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데 반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교류전원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물결 표시해준 게 교류전원이야. 콘센트야, 콘센트.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이오드를 하나만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저항을 연결을 하고요. 이 저항으로부터 출력 전압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 이쪽이 V-in이고요. 이쪽이 V-out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면 전류 잘 흐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돼요. 만약에 이쪽이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전류가 갔는데 흐를 수 있어 없어? 흐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입력 전압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입력 전압 V-in이라는 값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교류야, 교류. 자, 이거에 대해서 진짜 나타나는 자, 정류회로를 통과한 출력 전압을 살펴보면 출력 전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뀜에 따라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고 이만큼이 없어지면 다 아까워요. 그래서 반파 정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전파 종류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자, 전파 종류라는 것을 이야기해보는 게 전파 종류는 아주 간단한 다이오드 4개짜리 회로를 이용해서 전체 전기를 정류시켜줍니다. 자, 얘 아이들을 직렬이 되게 2개를 연결하고 다시 얘네들을 병렬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돼. 얘, 자, 여기에 교류 전원을 연결하는데
플러스를 위쪽 모서리,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아래쪽 모서리에 연결해줘.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연결해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 얘가 플러스였대. 플러스면은 쭉 가요. 자, 이쪽에 도달했는데 갈래길이 나왔네.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막고 있지. 스톱이야, 스토커. 막고 있어.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진행하게 돼. 자, 흐르죠?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내려와요. 자, 들어가서 점프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접합되지 않고 점프했다는 거야. 점프 뛰었다는 거야.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는 있어. 양방향. 그렇지? 하지만 이미 지난 길이야. 전기는 특성. 한 번 지난 길은 전위가 높은 쪽이란 말이야. 스스로 전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내려와야 해. 이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가 없어. 이미 지난 길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이 플러스였다라고 해요. 플러스면 진행해오지 들어왔어. 얘는 갈 수가 없잖아. 이쪽 방향으로 왔지? 갈 수가 없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지? 내려와서 점프를 해. 올라가. 이쪽으로는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미 지난 길이지. 못 가. 위로 가. 이미 지난 길이야. 못 가. 그래서 어떻게 되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에서는 항상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구나.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바뀌어도 같은 만큼의 전압이, 자, 같은 방향의 전압이 걸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입력되는 전압을 시간에 따라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출력되는 I 살펴봤더니 출력되는 I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래서 언제든 어떤 방향으로든 저희가 흐르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에 출렁출렁하는 녀석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데 얘의 실제별에서 얘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누구를 연결합니까? 축전기라는 시험 장치를 연결해 주셔서 전기 장치를 축전기를 연결해 주면 이 폭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전파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층 얘기로 전류의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회로를 전류회로라고 한다. 일반 가정에는 교류를 공급하게 되는데 전기기구 중에는 직류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같은 네모 통이 있지. 그 안에 기본적으로 전류회로가 다 달려있고 일단 첫 번째 변압기가 달려있고 전압을 떨어뜨려줘야 돼. 요즘은 전기장치로 변압기 만드는데 옛날 것들은 코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옛날 충전기는 무거운 녀석들이 많아. 요즘은 이거 전기장치로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변압시켜주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건 되게 가벼운데 옛날 건 되게 무거웠다. 그리고 정류회로가 또 필요해. 직류로 바꿔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정류회로가 필요하다. 반파 정류회로 다이오드로 교류 전압이 입력되었을 때 순방향 조류는 다이오드를 통과하지만 역방향 전류는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순방향 전류만 남는 모양이 된다. 전파 정류 회로 다이오드를 하나만 연결하면 자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못하므로 전력이 낭비되지. 다이오드 4개를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들게 되면 자 입력 신호 전체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직류로 변환시켜줄 수 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옆쪽에 자, 흐르는 모습들을 비교해 줬는데 책의 첫판에다 그려준 모습이 됩니다. 다이오드 활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이오드 활용 읽어보고 반도체 레이저까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도체 레이저 배운 적이 없어서
자, 우리가 좀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자기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말 성공이네요. 자, 자기장 얘기인데 별장 얘기도 다음 시간에 하고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자기장 이 책에서 조금 나왔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세기가 좀 들어가게끔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에 따라서 나오는 강도가 좀 달라.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빨리